네, 안녕하세요. 추식은 역시 기리, 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모두의, 아니, 거의 대부분의 사람을 설레이게 하는 단어입니다. 카지노. 저 기리 또한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본 경험, 그리고 당연히 끝에는 다 잃어서 내가 미쳤지 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 카지노의 대표주자 강원랜드의 현 주소와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주가는 오르는 건지 마는 건지 재미있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자, 오늘은 이렇게 강원랜드를 한번 공부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를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국내 유일한 내국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입니다. 자, 그래서 강원랜드는 이제 카지노 그 자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요. 자, 강원랜드 하면 이렇게 막 설레는 그런 딜러분이 딱 계시고, 그 다음에 이런 슬롯 머신, 그 다음에 이렇게 앉아서 할 수 있는 테이블 게임,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이름 뭐 바카라 가 가장 대표적인 카지노 도박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곳인데요.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말발굽 같은 거는 왜 있는 건가요? 근데 제가 이걸 직접 본 적은 없어서, 말발굽이 혹시 왜 있는 건지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카지노는 모두를 설레게 하는데요. 자, 섹터 실적 차트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섹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섹터는 말 그대로 그 카지노, 그 사람들의 욕망, 도박, 일확천금의 꿈, 그런 것들이 담겨있는 그런 섹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꼭 이런 도박 관련된 거는 이런 걸 하더라고요. 도박 중독 치료는 1336, 국번 없이 1336. 이거를 누르고 이렇게 전화를 하시면은 아마 도움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올해 하반기부터 영업 정상화 기대. 키움증권에서 나왔군요. 강원랜드 올해부터는 이제 괜찮을 것 같다. 2021년을 말을 하고요. 강원랜드 성탄 행복 나눔 꾸러기 아동 보육시설 8곳 전달. 전국 스키장 전면 중단. 대명 소노 용평 리조트 강원랜드 약세. 강원랜드 실적보다는 백신 뉴스에 따른 변동성 고조. 자, 이걸 보시면 정말 깔끔하게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구나. 스키장 또 닫았구나. 그리고 강원랜드는 이런 아동 보육시설 이런 거에 대한 이런 착한 일을 조금 하고 있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 이렇게 이제 침체기에 빠진 이유. 그리고 이때까지 뭐 돈을 잘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거의 30%가 넘으면서 돈은 잘 버는 기업이었고 배당도 꽤나 괜찮은 기업이었는데 올해는 적자를 면치 못했죠. 그 이유는 당연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두기,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가 이렇게 판치고 있는데 강원랜드에서 도박을 하는 거를 정부에서 보고 있을 순 없죠. 그래서 카지노에 대해서 이런 전면적인 규제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이트를 한번 들어가 보니 딱 보자마자 아... 라는 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카지노 임시 휴장 안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및 전국 2단계 협상으로 방문 고객 및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강원랜드 카지노가 휴장을 합니다. 2월 1일까지, 그러니까 다음 달 1일까지 현재 휴장할 계획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늘어나면은 이것 또한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강원랜드 주주분들한테는 좀 답답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업 계획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분불 현황. 자, 당사는 국민에게 신뢰받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한민국 대표 국민 쉼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강원랜드가 왜 생겼는지 다들 아시나요? 강원도에 이제 광산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광산들이 다 폐광이 되면서 강원도가 침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 강원도를 조금 살려주자라는 그런 생각에 의거하여 이렇게 강원도의 국내 유일한 카지노를 개설하게 되었던 거죠. 그게 강원랜드가 시작한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이 나오는 거죠. 폐광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어쨌든 이 회사가 도대체 뭘 하고 있나, 카지노밖에 없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하지만 호텔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레저, 하이원 콘도, 그 다음에 레일 바이크, 그 다음에 센터를 보시면은 게임, 애니메이션, 컨택 센터 사업 종료 및 대체 사업 검토 중, 시설 관리, 시설 유지 관리, 차량 서비스 이런 것들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카지노뿐만은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카지노 부분 산업의 특성을 보도록 할게요. 자, 세계 각국에서는 카지노의 부정적인 이미지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걸 들으시는 분들도 아유 이런 도박은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외화 획득, 여행객 유치 등 관광 개발의 촉매적 기능, 자국 관광객의 유출 방지, 영업장 소재 지역의 경제회생 등 2000년대 들어 카지노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특히 남성분들, 여성분들도 계시겠지만 남성분들은 이제 카지노나 그런 것들에 대한 로망이 조금 있죠. 이렇게 해서 조금 해가지고 조금 벌어서 그걸로 이제 맛있는 거 사 먹고, 저 또한 이제 그런 마음으로 카지노를 많이 들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제 놀러를 가서 10만원을 투자해서 이게 15만원 돼서 5만원치 맛있는 걸 사 먹자.
그런 것을 생각을 했죠. 자, 그만큼 카지노는 사람을 이렇게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전면적인 금지를 한다. 그렇다면 카지노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음지로 숨어들거나 아니면은 바깥으로 나가겠죠. 홍콩을 가던 아니면은 마카오를 가던 일본을 가던 그런 식으로요. 그런데 그런 것도 유출을 방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해외에 있는 사람들도 아이고 한국에도 카지노가 있대 하고 들어올 수 있다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산업의 성장성을 보시면 2006년 이후 전 세계 카지노 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추가 카지노 허용 및 대형 카지노 리조트 건설 등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타 지역에 뒤에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이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중국 위안화 및 일본 엔화의 변동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국내 외국인 카지노 산업의 주요 방문군은 일본과 중국 고객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국가의 연휴에 따라 방문객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오늘 하는 거는 강원랜드죠. 강원랜드는 그거랑 상관이 없죠. 거의 내국인이 많이 방문을 하고 그다음 외국인이 와도 그 강원도까지 가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국의 강원랜드를 보자면은 당사의 경우 내국인 고객 중심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카지노로 외국인의 관광객이 증감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단, 당사는 골프장, 스키장, 콘도 등의 레저 휴양시설을 갖춘 복합 리조트로서 하계 성수기와 스키 시즌에 타계절 대비 입장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카지노만 가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겠지만 그거보다는 거기에 있는 하이원 리조트를 가거나 아니면은 여름에 워터파크를 가서 그 근처에 있는 아 여기도 한번 갔다 오자 라고 하면 한번 살짝 들려서 이제 즐기고 오는 그런 영향이 많기 때문에 타계절 대비 이렇게 방학 시즌이라고 하죠. 성수기에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국내에는 카지노가 몇 개 있을까요? 한번 맞춰보시죠. 네, 바로 국내에는 현재 16개의 외국인 출입 전용 카지노와 1개의 내국인 강원랜드죠. 총 17개의 카지노밖에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엔 뭔가 좀 많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전체 합쳐서 17개밖에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제주도에 8개가 있다고 해요. 되게 많네요. 제주도에 카지노가 8개나 있다니. 그리고 서울에 3개, 부산에 2개, 인천, 강원, 대구에 각 1개씩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해외 시장 현황은 정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카지노 시장은 카지노의 고급화, 대형화, 고급 리조트 시설을 포함하는 복합 리조트 형태로 확장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드라마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직접 가보신 분들 라스베가스나 아니면 마카오에 가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카지노들이 있고 거기에는 항상 리조트가 같이 붙어있죠. 리조트에 가셔서 쉰 다음에 아, 오늘 왔으니까 한번 그 김에 카지노도 한번 가보자. 이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카오에는 약 40개의 카지노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라스베가스의 약 5배에 초과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이거 몰랐어요. 당연히 라스베가스가 1등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하지만 마카오가 라스베가스의 5배를 초과하는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의 경우에도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 운영 허용 법안을 2017년에 공식 발효를 하였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한편 다들 아시다시피 올해 초부터 시작된 COVID-19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적 확산으로 해외 카지노 시장도 큰 타격을 입고 있다는 해외 시장의 현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한번 카지노를 딱 살펴보았습니다. 뭔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카지노 뭐 성장하는 산업인 것도 알겠고 외국인들의 이런 여행객들 유치를 위해서 필요한 산업인 것도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내국인들도 밖에 나가지 않기 위해서 이제 카지노를 이제 국내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호텔 레저 컨택 센터 시설 관리를 알아보려고 했더니 자, 매출을 보니 카지노가 82%가 넘습니다. 거의 압도적이죠. 카지노가 없으면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은 이제 호텔 콘도는 거의 거들뿐 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카지노를 제외한 호텔, 콘도, 골프장, 스키장, 워터월드, 머신 제조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대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우리는 강원랜드는 카지노밖에 없다. 현재까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특이한 게 있더라고요. 이제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은 이제 엄청나게 매출액이 하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카지노는 거의 한 4분의 1 토막이 났고요. 호텔도 4분의 1 토막. 그 다음에 콘도는 한 2분의 1 토막. 자, 그런데 골프장은 오히려 상승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20년에 골프가 그렇게 좋았다는 게 사실인가 봅니다. 그리고 스키장은 이제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워터월드는 끔찍했죠. 그냥 오픈을 전혀 못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여름에 이제 수영장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코로나에 대한 공포도 있고 마스크 끼고 수영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워터월드는 완전 폭망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이한 거는 머신 제조가 있더라고요. 카지노에 가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게 거기 가면은 머신들이 있습니다. 그 머신을 직접 제조해서 하는데 매출액이
올해는 없고 작년에는 정말 조금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진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제 하이원 스키입니다. 스키를 다들 좋아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드는 잘 타지 못하고 한번 도전을 해봤는데 다리가 부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낙엽 쓸기 하다가 그냥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키만 타고 있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이번 CC 그나마 괜찮았죠. 이제 골프장은 그나마 괜찮았다. 그리고 앞으로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그런 시각은 계속 공유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접 골프를 쳐본 적은 없지만 그래도 저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아, 골프에 대해서 이런 열린 마음을 갖고 있고 꼭 올해 아니면 내년에는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현재는 가지고 있습니다. 스크린 골프가 너무 잘 돼 있어서 이렇게 직접 필드를 나가지 않더라도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한테는 그런 놀이 문화가 이제 당구 다음에는 볼링, 볼링 다음은 골프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패스. 자, 그리고 워터파크, 폭망한 워터파크입니다. 이제 이 정도의 사람도 없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하지만 올해는 좀 괜찮을까요? 이제 그 부분은 한번 생각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생산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테이블 200대, 슬롯머신 1360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비킬, 다이사이, 카지노와 포커, 이런 것들을 있습니다. 이 이름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냥 도박의 종류 중 하나구나 라고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되면 이제 호재가 있더라고요. 자, 당사는 2020년 5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카지노업 제어가 조건 변경을 통보받았으며 주요 내용은 카지노 일반 영업장 테이블 수 160대에서 180대로 그 다음에 영업시간은 기존 18시간에서 20시간으로 이렇게 늘린다고 합니다. 둘 다 호재죠. 자, 제가 이제 강원랜드를 한 10년 전쯤에 두 번인가 세 번 가본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때 가서 느꼈던 점은 일단 첫 번째, 사람이 너무 많다. 코로나 전에도 많았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많다 못해 어떤 인기 있는 테이블 같은 경우 인기 있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블랙잭과 바카라 이런 것들이 인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테이블이 많은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이런 곳에는 진짜 구경도 하기 힘들 정도로 사람들이 바글바글 몰려 있습니다. 다른 사람 플레이하는 걸 구경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테이블을 늘린다는 것은 당연히 카지노에는 호재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시간 또 2시간을 더 늘린다고 합니다. 하루에 무려 20시간씩 영업을 한다고 해요. 자, 이거 보시면은 24시간 중에 20시간입니다. 이제 자는 시간이 4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런 식으로 시간을 늘린다는 건데 제가 이제 그때 갔을 때도 새벽 4시인가? 그때까지 아마 마감까지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감정이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모르니까 도박에 대해서 뭘 압니까? 뭐 비킬, 블랙잭, 바카라 이 비킬은 그겁니다. 그 드라마 같은 거 보시면 엄청 큰 거 있죠. 사람보다 더 큰 거. 그걸 이렇게 슝 돌려가지고 그 런닝맨에서 보는 돌려 돌림판 같은 그런 것을 이렇게 돌려서 거기에 뭐가 나오느냐 그런 걸 맞추는 게임인데 그래서 그런 게임 말고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제 가서 이거 뭐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사람들 따라하기도 또 이상하고 그래서 결국 제일 처음에 가면 이 슬롯머신을 하게 되거든요. 그 슬롯머신 하다 보니까 이게 빛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뭐 휘황찬란함이 눈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 30분 했나? 새벽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느낀 감정이 정신 나갈 것 같아. 진짜 다 그 감정을 느꼈어요. 그게 어떤 감정이냐면 밤샘 동안 이렇게 뭐 게임을 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렇게 햇빛이 쫙 쬐는 그 아침을 딱 걸을 때 그 느낌 있죠. 뭔가 내 몸이 내가 아닌 것 같고 내가 걷는 게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약간 쓸모없는 소리였지만 영업시간 이렇게 늘어난 것은 또한 카지노의 호재라고 볼 수 있겠죠. 강원랜드에는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보시다시피 카지노, 강원랜드는 카지노 그 자체입니다. 다른 거는 이제 부수적인 거고 결국 모든 돈은 사람들이 도박을 하는 곳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정말 특이한 주주 할인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2020년 12월 28일까지 강원랜드를 혹시 들고 계셨다면 주주 할인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주 이제 통지서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주주 통지서를 가지고 가면은 뭐 객실, 스키장, 골프장, 식음업장, 그랜드 호텔 사우나, 라이팅 갤러리, 벨리 사우나 등등을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특이한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면 한번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슬롯머신 개발로 돌파구를 찾는 강원랜드래요. 슬롯머신 개발로 돌파구를 어떻게 찾지? 라는 생각에 활루는 슬롯머신에서 찾고 있다. 올해는 슬롯머신 200대를 해외에 판매하기로 했으나 그거 200대 팔아봐야 얼마가 되나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슬롯머신에 그렇게 엄청난 기술이 들어가나 그러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요즘에는 예전에는 뭔가 이렇게 막 종이 같은 게 횡횡횡횡 이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거의 다 LCD로 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LCD 화면을 띄워놓고 그냥 거기에 프로그램만 만들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나? 뭐 어쨌든 그래서 새로 개발한 게임의 슬롯머신 100대를 올해 말까지 카지노 영업장에 설치할 계획, 멕시코, 아르헨티나, 파나마 등 중남미 지역에도 공급망을 구축한 상태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강원랜드는 슬롯머신도 이렇게 개발을 해서 아까 판매를 한다. 아까 위에 보셨죠? 매출에 슬롯머신이 있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론은 코로나 종식이 되어야 강원랜드가 회생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강원랜드 리포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2021년 하반기 정상화 전망을 생각을 하는데요. 자, 강원랜드는 카지노 복합 리조트로서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카지노 매출 비중이 최근 3년 평균 89%에 달한다. 따라서 카지노 영업을 근간으로 골프, 스키, 워터파크 등의 시설을 활용한 기존 카지노 고객 외에 추가적인 카지노 트래픽을 증가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 사람들을 더 강원도 쪽으로 오게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021년부터 카지노 테이블 20대 운영시간 2시간이 확대, 아까 보셨습니다. 허가되며 트래픽 증가 시 실적 개선의 속도감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자,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 카지노 드라백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카지노 드라백은 여러분들이 지적하셔서 칩으로 바꾸는 금액을 말을 합니다. 이제 그 금액이 작년에는 아주 박살이 난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 있죠. 자, 결국 강원랜드의 주가는 현재로서는 파악이 힘들다는 게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 사람들이 가야 돈을 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백신, 치료제, 집단 면역에 의해 움직일 뿐. 그리고 결국 언젠가는 2019년 가격을 회복할 것도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행 관련주를 보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여행 관련주를 보시면 모두 투어가 이렇게 큰 상승, 그러니까 2020년 코로나 전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죠. 대한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전보다 더 큰 상승이 나왔죠. 강원랜드도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성장을 할 거고 회복을 할 거고, 그렇다면은 이렇게 코로나 가격을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 코로나 전 가격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은 모르겠지만 뭐 자연히 뭐 내년까지는 가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가격 24,000원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그 전 가격인 3만원까지는 충분히 목표가를 잡고 가만히 있어보면 되지 않을까 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의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카지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듣고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는 불법 사이트가 많습니다.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진짜 말 그대로 찾으려고 하면은 거의 한 1분 만에 찾을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특히 어린 학생들은 더 심하겠죠. 이제 인터넷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바로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 독서실에서 손쉽게 청소년 유혹하는 온라인 도박. 청소년들이 빠지기가 더 쉽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었습니다. 진짜 아무거나 뭐든 할 수 있는, 일주일에 10만원 쓰라고 하면 손이 벌벌 떨려서 야 이거 어떻게 쓰냐, PC방에서 하루 10시간씩 있어도 다 못 쓰네 라는 생각을 할 만큼 그 정도로 큰 돈인데, 하지만 이 카지노, 그러니까 온라인 도박을 하게 되면은 단 5만원으로 1분 만에 5만원, 10만원을 벌 수 있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청소년들은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또 비단 성인이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도박에는 당연히 취약하게, 사람 구조상 그렇습니다. 도박에는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어마무시하게 나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결국 도박에 쉽게 노출이 되고 그 다음에는 중독이 되게 되죠. 자, 그래서 사실상 예전에는 이제 규제가 가능했는데 도박을 하면 직접 모여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입니다. 그래서 규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카지노, 그 다음에 도박을 원하시는 분들이 다들 음지로 숨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언젠가는 음지에 있는 이 도박에 흐르는 돈들을 양지화로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고3 아들까지 도박 중독이에요. 접속액 이용 200만 육박.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게 규제가 쉽지 않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폐쇄해달라. 청원이 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HTTP 차단, 강쇄도 우회하는 앱의 무력화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매일 5,000대의 폰에 그 우회 앱이 깔리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정부에서 아 여기 가지 마세요 이렇게 막아도 그냥 단순히 이 어플 하나만 깔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래서 단속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도 도박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열어주지 않겠나라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정말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고요. 도박이 풀리면 안 되겠지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흐르지 않겠나. 여기 보시면 뉴욕주 그리고 일본 여기저기 모든 나라에서 도박을 합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세요. 차라리 할 거면은 저기 음지에 사지 말고 여기 와서 세금 내고 그런 식의 흐름이 생길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 언젠가 뭐 1년이 될지 뭐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시간이 흘러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은 누가 맡아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강원랜드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압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유일의 내국인 카지노가 이제 국내 유일이 아니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뇌피셜2입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강원랜드의 호재인데요. 내년에 아니면 올해 말에 이제 집단 면역이 돼서 여행을 여기저기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자, 보시면 해외 원정 도박, 그 다음에 해외, 그 다음에 원정 도박 이런 얘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도박을 하면 이렇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해외로 가서 도박을 하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외에서 도박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수요가 정말 많은데도 불구하고 올해랑 내년에 코로나가 우리나라에선 잡혔다고 해도 해외에선 잡히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해외에는 백신을 맞을 만한 인프라가 아직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런 수요는 결국 우리나라에 오지 않겠나. 코로나가 끝나서 카지노는 가고 싶지만 해외는 갈 수 없으니까 결국 우리나라 강원랜드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흐름에는 강원랜드는 호재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은 아마 그때쯤 강원랜드의 주가는 다 회복을 하지 않았나. 예를 들어서 줄 서서 들어가는 카지노 이런 뉴스가 나올 때쯤은요. 자, 그래서 바로 실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은 이때까지 되게 좋았죠.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고 그 다음에 2020년은 완전 박살이 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은 다시 바로 회복할 것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안 될 것 같고 이제 내년에는 이제 정상화하지 않겠나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내년에 그러면 정상화됐다면은 주가 또한 결국 3만원까지는 돌아가지 않겠나.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 그 위치까지는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뭐 더 내려갈 수도 있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냥 지금 위치에서는 한 1, 2년 보고 이렇게 매수를 하면은 손해보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이길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이길 확률이 매우 낮은 이유. 영업이익률 보이시죠? 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카지노를 찾아가서 강원랜드를 찾아가서 플레이를 하고 잃은 돈이 이 정도나 됩니다. 4,375억. 2,900억, 3,300억 이 정도로 가서 사람들이 돈을 잃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여기서 돈을 딴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지노를 이길 수 없는 가장 강한 이유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의 영업이익률을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은 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그냥 바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그 코로나 전 단계를 회복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3만원까지가 일단 1차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그 시점은 모릅니다. 뭐 올해 갑자기 바로 올라갈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더 빠져서 22,000원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고 그건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강원랜드 그래 기린 말이 맞고 내가 또 공부를 해보니까 기린 말에 틀린 말이 없네. 이 부분은 약간 부족했지만 어쨌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강원랜드가 오르는 거에 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언제가 됐든 그냥 분할 매수로 들어가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만원이 가까워질수록 먹을 건 없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신다면은 올라갈 때 막 이렇게 막 4% 5% 이렇게 급등할 때 그때 따라가지 마시고 그냥 이 회사가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그냥 지금부터 내려가든 올라가든 기계처럼 분할 매수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하지만 단점이 있죠. 강원랜드는 이렇게 주봉으로 보면 계속 우하향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쭉 빠지고 있죠. 그래서 3만원까지 가지 못할 확률도 당연히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줄에 만약에 맞춘다면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28,000원, 27,000원까지가 1차 목표로도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보시고 기릿이 말하는 건 28,000원에서 3만원을 보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단순히 저의 의견이고 제가 뭐 여기서 4만원 갑니다 한다고 4만원 가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2만원 간다고 한다고 2만원 가겠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그냥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아,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구나, 회복을 할 거구나, 그러면 기다려 봐야겠다 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겠죠. 자, 결론. 지속적인 하락세였던 강원랜드 코로나로 최악을 지연하고 2022년에는 회복할까? 회복은 당연히 할 것. 기대할 점은 백신, 치료제, 중국. 중국에서 오는 것도 이제 카지노에는 호재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여행주처럼 확 올라갈지는 글쎄. 여행은 전 국민의 이렇게 열망이 들어있지만 그런데 강원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은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도박을 하는 건 아니니 여행주처럼 막 이러면 35,000원, 4만원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는 거는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하지만 해외로 나가지 못하는 원정 도박 수요가 국내로 몰릴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기대를 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회적 문제인 온라인 도박, 이건 제 뇌피셜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양지로 올리기 위해서 결국 정책적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거를 때려잡기 시작하면 카지노의 호재, 그 다음에 추가 내국인 카지노 생성은 악재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이제 강원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오늘 재밌으셨나요? 오늘 생각보다 좀 길어진 것 같은데 오늘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리셨습니다.